우선 AAA 등급의 자격 요건을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계속 BP 사례만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요. 사실 BP 사례 발굴이 굉장히 힘들다는 업체들이 건의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BP 사례를 넣었던 이유 자체가 관세청의 관세정 목적과 같이 하는 A형 기업들에게는 저희가 AAA 기업을 부여한다는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최근 관세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 목표와 함께하는 기업은 AAA 자격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공인기관 중에서도 그 등급 상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종합심사요. 그러니까 재공인을 한번 받고 난 뒤에만 등급 상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해놨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인 기준이 5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점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는 성실한 기업인에도 불구하고 첫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급 상향을 못하는 그런 불안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반영해서 첫 해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인 등급 상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은 이렇게 그 공인 신청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카카 절차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 심사를 그 신청 후에도 심사팀들이 결격 사유 등을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각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A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 심사나 기획 심사를 면제를 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사실 근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근거로 이제 명시를 함으로써 좀 그런 법적 기준을 좀 단단히 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심사랑 이제 현장 심사 이런 단계를 거칠 때 사전에 선택적으로 예비 심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비 심사를 몇몇 업체들이 약간 이런 혜택이 있네 하면서 거의 공인 심사 수준에 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예비 심사도 이제 저희들 예산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게 이런 혜택이 몰리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 공인 기준 정도를 예비 심사에 신청할 수 지금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심사팀이 공인 기준을 다 심사를 하고 있지만 공인 기준을 다 충족하고 그 외에 이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O 심의위원회에서 관세행정 적합성이나 아니면 국가경제 기여도 등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공인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인 기준을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진행 중이시면 공인을 유보받을 수 있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좀 불합리하게 절차를 길게 가져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 기준을 일부 미충족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받고 실제 이행을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경매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심사팀의 재량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절차 없이 즉시 해결에 관한 것들은 절차 없이 바로 그 개선 결과를 심사팀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업체도 무용한 절차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심사팀도 빨리 심사를 해서 빨리 공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초 공인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재공인 때, 종합심사 때 이제 공인기간이 저희들 대부분 A형 기업 여러분들께서 공인 만료 6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재공인 신청을 해주십니다. 공인기간이 만료 뒤에 그럼 우리는 AO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심사 중이라면 계속 공인지위가 유효하다고 저희들이 간주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10년 전에 교육을 받은 걸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AO 교육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유효기간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반대의 경우인데요. 그 관리 책임자 교육 시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거는 거의 총괄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교육 외에 뭐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 내용을 교육 시간으로 대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최하는 모든 행사들이 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관세청이 AOA 관련해서 이렇게 비전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를 저희들이 교육시간 인정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종합심사 때 서류심사 보완 절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제공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 뭐 서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현장만 확인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최초의 고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1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개로 좀 떠올랐습니다. 좀 변경된 사항은 이제 서류심사 때 서류적인 부분에서 보완은 종합심사도 허용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공인을 받으실 때 서류적인 서류심사 단계에서도 보완 요청이 나갈 수 있습니다. 통관접수 심사를 할 때 현장 나가는 기간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AO 기업들 여러분들한테는 그 AO 기업에 대한 통관접수성의 내용을 좀 경감시키는 것과 동시에 실제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AO 기업들한테는 좀 더 일반 BAU에 비해서는 좀 부담을 덜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적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저희들 일부 해석에 따르면은 그 법인의 대표자나 아니면 총괄 관리 책임자들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제 AO 기업이 이제 처벌받으면 결격사유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격사유로 되면은 공인 때는 그냥 저희들이 정지 처분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제공인을 받을 때 제공인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공인을 받을 때 제공인이 안 되는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양벌 규정으로 이제 법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공인에는 크게 문제가 없게 됐음을 좀 알려드리고 다만 그 양벌 규정이 아니라 그 대표자나 이제 관리 책임자가 직접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공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그 점도 조금 같이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머지 기업 심사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인데요. 근데 이게 AO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 심사나 법인 심사를 못하도록 제도를 해놓다 보니까 그런 좀 회색지대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청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시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인을 취소할 수 하고 법인이나 기업 심사를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좀 개선을 했는데요. 우선 신청 내용 중에 이제 정정에 대한 내용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명시적으로 했고 그리고 신청업체 스스로 취하를 할 수 있도록 공인심사 중에 아 우리는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리고 제공인 때도 취하 절차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심의회까지 갈고 가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취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뒀고요. 우선 자체평가 간소화 이렇게 된대요. 그동안에 가장 AO 기업들이 불만사항으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4월에 개정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니패스 통해서 공인심사 때 아니면 종합심사 때 제출했던 서류들을 다 뭐 업로드 한다든지 그 내용들을 다 자체평가 때 이제 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들에 대해서는 업체가 스스로 점검을 하도록 실제로 그러니까 자체평가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AOC위원회가 1년에 4번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공인 최종 공인까지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운영 주기를 단축을 했습니다. 공인 기준을 다 충족하고 결격 사유나 이런 것들이 없는 문제가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서면 심사를 실시를 해서 상정 후 최대한 1개월 내지 1.5개월 내에 공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를 단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인 네 가지 공인 기준 중에 재무권 전산 기준을 조금 현실화 시켰습니다. 사실상 현실화인데요.
경제권이 어렵다 보니까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점에서도 조금 현실에 맞게 매출 증가 기준도 좀 낮췄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기준을 도입을 해가지고 저런 뭐 현금 흐름이 흑자인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익기준을 충족하는 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익기준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